어때? 그렇게 있었단 말이야? 크리스마스가 코앞이라 기분을 내볼 생각이다. 오늘도 꽁냥꽁냥. 참기름 냄새가 진동을 한다. 결혼 27년 차에 이렇게나 좋을까? 귀엽네요. 흔하게 이러고 놀아요. 이거는 여기가 아니고 이쪽에다 달자. 네. 아니면 척하면 착하는 그야말로 천생연분. 됐어요. 너무 귀여워. 몽둥이도 크리스마스에 가만히 있을 수 없다. 묶어줄게. 너무 귀여워. 그런데 어떻게 트리 하느라고 분위기에 흠뻑 취해 케이크를 잊고 있었다. 잠깐만요. 생크림 완전 몰라. 못 말리는 긍정의 여왕. 누가 집 짓는 사람 아니랄까 봐 장식도 특별하다. 글쎄 이게 알아볼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나름 작은 집이랍니다. 트레일러 하우스. 배치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쪽으로 놔야겠다. 굴러온 길이요. 조금만 뿌리자. 동네 마트의 흔하디흔한 과자들로 이렇게 넣어주는 거야, 이렇게. 세상 하나뿐인 멋진 케이크를 완성했다. 주인을 찾아갈 일만 남았다. 다르긴 하지만 현정 씨야. 일단 무기기. 대박. 무기기로. 이거 혹시 눈길인가요? 응. 와. 이 작은 집에서 앞으로 네. 살 거 이제 본인이 행복하게 살아야 되잖아. 네. 응? 네. 응, 그거를 이렇게 잘 생각하고 꺼주는 거네. 소원을 비는 건가요? 오, 당연히. 근데 그렇지 본인이 소원을 빌고 꺼줘. 현정 씨의 소원이 꼭 이루어지기를. 크리스마스 이브를 그냥 보내긴 섭섭하다. 우리 크리스마스 전까지 어떻게든 설치해보려고 했는데 완성하려고 했는데 안 되는 거 우리 모두가 알았잖아. 천천히 하면 되지. 거의 다 한 거나 다름없어서. 그럼요. 네. 진짜. 그렇죠. 바짝 붙어서 하면 거의 다 끝날 것 같아요. 그러면 그 사이에 우리가 실제로 앉힐 수 있는 방안을 한번 마련해 볼게. 네. 그래서 최대한 빨리. 자. 메리 크리스마스 이브. 분위기도 무르익었으니 준비한 이벤트를 할 차례. 자, 이 자리를 빌어서 하는 김에 다 합시다. 뭔데? 우와. 어머, 웬일이야? 맛있어. 이거 진짜 놔준 거 맞아? 네. 뭔데? 생각지 못했던 건호 씨의 깜짝 선물에 정현 씨는 놀람 반, 기쁨 반. 그러니까 와, 그림. 어머, 웬일? 그, 다시 그 잃어버렸던 미술의 시간을 다시 찾으시라고. 이제 카드. 카드도 왜 들어있지? 아니 아니요, 거기. 상품권이 들어있어야 되는데. 이 안에 있겠지 상품권? 네. 없는 거야 혹시? 카드가 있는 거 아니야? 카드? 신용카드. 나 애용원 나만 봐야지. 언제 보세요? 일본 주셔야죠. 처음 만나. 아우 안 되겠다. 처음 만나던 빛나. 아마 이거 봐. 카드는 어디 있어? 어쨌든 고마워. 한번 잘 한번 써볼게. 커다란 행운을 바라지 않는다면
행복은 늘 가까이.